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롤드컵 자체가 요번에 한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게임 해본 지가 그 처음에 OGN 때 빅파일 그때는 거기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가서 진짜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활동하던 선수 중에 아직 그 후휘가 상대하셨던 선수 중에 아직 뛰고 있는 선수가 누구누구 있죠? 페이커 선수 요번에 그래도 페이커 선수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같이 다시 한번 그 무대에서 해봅니다. Hey guys, this is Ashi Ki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Huhi, the support of Golden Guardians, after they just come out of a victory against 100 Thieves on the final day of 2023 LCS Summer Regular Seas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후희 선수 MSI에서도 뵀는데 이렇게 다시 반가운 얼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좋은 주가를 달리고 있던 백시브즈를 상대로 승리를 하고 오시는 길인데 일단 경기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일단은 경기 내용 자체가 더블 리프트 선수가 좀 제리로 가져감으로써 좀잘 커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제리를 잡을 그런 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좀 침착하게 해서 경기 좀 그래도 좀 쉽게 이긴 것 같아요. 더블리프트의 선수의 제리가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골든 가디언스가 좋은 한타를 보여주면서 게임 상황을 뒤집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인게임 내에 뭐 콜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은 어땠던 것 같나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화낸 거 말고는 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아, 왜 화내셨어요? 제리는 약간 좀 명확했거든요. 저희가 한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제리만 좀 많이 큰 상태에서 저희가 한 처음 몇 한타는 계속 제리를 무시하고 좀 다른 애들을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얘들아 좀 침착하고 이제 그냥 제리만 잡으면 이건 게임이 끝나니까 좀 하자 좀 제대로 해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MSI에서도 그랬지만 서머에서도 계속 약간 원딜 캐리 메타 이런 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요즘 인게이지형 서폿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원딜한테 몰아주고 한타로 인해서 많은 것이 결정되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골든 가디언스가 이런 메타에 조금 더 thrive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후희 선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한타 위주의 그 메타에서 골든 가디언스가 어떤 성공을 이루고 있는지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MSI 때그뭐 인챈터 서포터 위주들의 챔피언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약간 이니시 챔피언을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또 그렇게 뭐좀 강팀들이랑 했을 때도 좀 한타를 가끔 이기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챔터 서포터보다는 이니시에이팅 서포터가 더 맞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메타 체인지가 저희한테 조금 더 장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MSI 때 인챈터 서폿이 대세일 때도 후비 선수는 뭐 아무무 서폿 이런 거 하시지 않았나요? 왠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도 아무무 렐막 이런 거. 맞아요. 아무래도 후비 선수가 팀을 위해서 한타를 셋업해 주는 사람. 뭔가 어떻게 보면 골든 가디언즈의 사령탑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플레이를 볼 때도 방금 말씀해 주셨죠. 아, 이거 한타 이거 제리 봐야 된다. 이런 쇼커를 해 주시기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후이 선수가 주도적으로 이런 한타 구도라는 거를 좀 설계를 하신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골든 가디언즈 내에서 후이 선수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좀그 중반에서부터는 좀 샤코를 좀 가져가는 것 같긴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 팀원들이 다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때 제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으면은 그때 화낸다던가, 예. 애들이 좀 농담이에요. 그런 그 약간 채찍질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좀 얘네들이 제대로 해야 될것 같다. 아니면은 실수 같은 게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다른 팀원들보다는 조금 더 커버를 해주고, 뭐 리버 선수도 말을 많이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니시 같은 게 보이면은 서로 티키타카 잘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다 같이 약간 으쌰으쌰 하는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게임의 흐름을 읽는다던가, 게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포인트를 잡는다던가, 뭐 한타극을 본다던가, 이런 것도 저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이 선수가 지금 디스크라이브 하시는 이런 능력은 경험에서 나온 걸까요? 뭐 특히 미드라이너에서 서포터로 포변에서 다양한 게임의 앵글을 접해본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험이나 약간 그 인스팅트 그걸 뭐라고 하지? 그 본능. 네. 본능. 예. 본능적인 게좀 있긴 해요. 왜냐면은 오. 네네네. 가끔은 약간 근거가 없는데 이거 뭔가 될것 같다. 근데 다른 애들한테 그런 각이 안 보이면은 같이 못하는 거고. 그리고 또어제 스스로는 약간 래퍼드 감독님 밑에서 선수 생활했을 때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된 것 같기도 해요. 들어보니까 후휘 선수와 베리 선수를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야 당연히 기쁘죠. 선수로서 베리 선수 그 이미 성공한 선수고 롤드컵도 우승하셨고 결승도 많이 가셨으니까 그리고 특히 제 팀원들이 약간 계속 그러거든요. 내가 약간 NA 베릴이다. 계속 보여주고, 특히 예전 팀메이트 FBI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베릴 같이, 베릴 선수와 그 닮았다고 계속 저랑, 막 이렇게 티키타카 하기도 많이 했었어요. 아, 혹시 애니나 게임 좋아하시나요? 그 그쪽은 아닙니까? 가챠 게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하면은 많이, 돈을 쓸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피해. 이러한 한타 능력 외에도 골든 가디언스가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규 시즌 뭐 공동 뭐 1위? 2위 자리도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외에도 골든 가디언스의 장점이라던가 뭐 스트렝스가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의 장점은 가장 큰 거는 약간 선수들이 지금은 부담감을 좀 많이 안 느끼고 지금 이 과정 자체를 좀 많이 즐기는 것 같거든요. 다른 팀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도 좀더 즐겁게 만들어주고 또 그래서 약간 즐기는 자는 그 노력하는 자를 좀 이긴다 막 약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즐기면서 이제 여기다가 좀 노력도 조금 더한 스푼 더 하면은 한 레벨 더 성장해서 요번 LCS 또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즐거운 분위기가 어떻게 골든 가디언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는지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재미있네요. 그 제가 방금 그 게임 내에서 화냈다고 했잖아요, 애들한테.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제가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 팀 전체적으로는 그 제가 화를 냄으로써 약간 애들이 다 같이 웃는 거죠. 왜냐면 아, 맞다. 내가 지금 좀 많이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화내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 제가 이거 우리가 게임 제대로 하면은 무조건 이긴다. 너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약간 지죽는 것보다는 약간 다 웃으면서 아, 맞아, 맞아. 정신 이런 마인드 셋이라서 왜냐면은 다른 선수들이고 좀 기죽는 선수들이면은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 내에서 약간 오히려 더 움츠러들이고 오히려 플레이 더안 만들려고 하고 약간 그런 선수들도 있어서 저희 같은 긍정적인 부분이 제가 약간 뭐 네거티브한 컴스나 뭐 크리티스 그러니까 그 제가 피드백을 줬을 때 약간 웃으면서 넘기고 그게 또 바로 다음 한타 때 적용이 되니까 그런 점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롱런을 하셨고 지금도 LCS에서 매우 임팩트 있는 경기력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LCK 기자인데 LCK는 평균적으로 선수의 수명이 짧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다양한 이유로 뭐 사라지는 것을 봐왔어요. 그게 뭐 기량 하락일 수도 있고 그 게임에 대한 열정이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고 참 다양한 이유였는데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후위 선수의 장수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솔직히 말해서 LCK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 경쟁력이 여기에서 있는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훨씬 더 딸려가지고 그게 더 쉽고 것 같아요. 장수하는 비 왜냐면은 제가 뭐 그러니까 매 시즌 다 잘한 건 아니고 가끔 뭐 픽이 그 폼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려갔을 때 약간 저보다 그래도 잘하는 선수가 아직 없어서 아직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폼도 다시 올라오고 약간 그렇게 되면서 좀 장수를 할수 있는 거 장수를 좀 오래 할수 있는 그런 메인 비결인 것 같아요. LCK에 대해서는. 이제 북미에 좀 오랫동안 뛰신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더블리프트 선수도 계시고 스틱제이 선수도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이게 북미에 새로운 탤런트 유입이 좀 적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런 재능들이 들어오면은 뭐또 원래 있던 선수들이 자리를 뺏기기 싫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막 있는 거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그런 선수 풀들이 좀 작으니까 LCS 선수들 보면 솔랭도 뭐 열심히 안 하고 막 그런 선수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이 조금 계속 쌓이다 보면 조금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아, 최근에 제가 버섯코 선수랑 또 인터뷰를 했는데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불미 솔랭이 퀄리티가 낮아서 안 돌린다는 거는 약간 변명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결국 돌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결국 솔랭 판수가 적지도 않느냐. 뭐 이거를 보고 좀 저는 인상이 깊었는데 뭐 제가 LCS 인사이더는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LCS 직접 인사이더이신 후휘 선수의 이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싶으시네요. 그건 당연히 핑계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솔랭 퀄리티가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안 돌리는 그 프로 선수로서 안 돌리는 거는 그거는 무조건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돌리는데 저는 이제 서폿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냥 미드나 그래도 저는 게임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손은 좀 이게 풀려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많이 안 돌리는 선수들이 좀 있긴 하죠. 당연히 골든 가디언즈는 MSI에 진출을 했고 서머에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롤드컵 진출을 노려볼 만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롤드컵에 좀 재밌는 나래티브가 많이 성사가 될것 같거든요. 뭐 스틱스 선수가 다시 한번 롤드컵에 오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더블리프트에서 선수도 경쟁을 해야겠지만 와우 롤드컵에 간다면은 그런데 거기 막 룰러 선수랑 우지 선수가 있다 이러면은 정말 옛날 롤드컵이 반복이 될것 같은데 뭐 후위 선수가 기대하는 이번 롤드컵에서의 내러티브는 있으실까요? 요번에 특히 북미랑 유럽도 둘다그 4시드 팀이 가서 그 1대1을 붙는다고 듣고 있어요. 그것도 좀 약간 재밌을 것 같고 왜냐면 NAU 그롤 바로 전에 약간 플레인처럼 하는 개념이라서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롤드컵 자체가 요번에 한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게임 해본 지가 그 처음에 OGN 때 빅파일 그때는 거기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가서 진짜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 이야기 나오니까 너무 완전 노스탈지아 그 자체인데 그때 활동하던 선수 중에 아직 그 후휘가 상대하셨던 선수 중에 아직 뛰고 있는 선수가 누구누구 있죠? 페이커 선수 있죠. 개인적으로 붙어보고 싶은 선수라면은 그러면 있으실까요? 뭐 여기 페이커 선수니까 옛날 OGN의 그때 매치업을 다시 재현해보자. 나는 이제 미드라이너긴 하지만. 그때 저희가 OGN 하고 바로 광탈을 했거든요. 그때 SKT S랑 그 이지훈 선수랑 했었는데 아, 이지훈 선수였구나. 네네네. 그 페이커 선수랑은 아예 그룹 자체가 달라서 안만못 만났지만 요번에 그래도 페이커 선수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같이 다시 한번 그 무대에서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다양한 내러티브 때문에 벌써 롤드컵이 기대되는데 저희가 골든가드 연수에서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롤드컵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한국 팬들한테 제가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한국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한국에 가서 요번에 롤드컵 꼭 진출을 해서 한국 무대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도 골든 가디언즈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대화 재밌었습니다. Thanks for the fun conversation. That's the English word.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